자, 점심시간에 챙겨보는 오전시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흔들리니까 같이 좀 빠졌다가요. 과연 반등을 해내면서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더 하락하면서 마무리될 것인가 잘 챙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미국 선물도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장 초반에 많이 흔들렸다가 끌어당기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다우 선물이 0.01% 하락이고 나스닥 선물이 0.27% 하락입니다만, 장 초반 하락폭보다는 좀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오면서 같이 반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4천 개 정도 장 초반에 매도하면서 크게 밀렸다가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미국 선아 개인 죄송합니다.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또 끌어당기면서 이제 163계약 매수 쪽으로 전환되니까 저항권에서 그래도 양호하게 숨고르기 잘 진행 중이다, 코스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은 0.54% 20일 권역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지금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요,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도 강세고요. 2차 전지 섹터 오늘 또 추가로 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LNF도 강세. 그리고 첨보, 에코프로 BM과 같은 전통적인 2차 전지 소재단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바 있는 SK이노베이션은 마지막 저항대 추세 전환을 위한 마지막 저항대에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이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터 쪽 지금 현재 보시면 YG 플러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JYP도 아침에 주말에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렸고 아침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양호한 흐름이고요. 그에 비해 컨텐츠 관련 지금 J 컨텐트리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J 컨텐트리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1월 12일 날 한국에 정식 오픈하는 그런 상황에서 JTBC 관련되어 있는 드라마라든지 컨텐츠 공급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호하게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3%대 강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CJ ENM도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메타버스 관련 덱스터도 지금 현재 5%대 상승, 위즈윅 스튜디오도 계속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7,600만 원권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8천만 원대 인근,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 개설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들 때문에 2차 추가 상승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관련 우리 기술 투자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만원 인근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5일선 돌파한 상황이니까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3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7만 7천원권 정도 지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7만 2천원권, 7만 5천원권의 저항이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좀 아쉬운 것은요, 셀트리온 삼형제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SK케미칼 잘 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5%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 2차전지 그리고 엔터, 메타버스 관련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린 뉴딜 쪽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도 추세 상승 전환 이후에 조금 조정권인데요. 양봉 시연이라든지 끌어당기는 상황, 5만 천원권 정도 위로 끌어당기는 거 확인하고 아침에 여러분들께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산중공업도 연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금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조정받는다면
2만 1,600원권 정도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접근 가능하고요. 한전 기술 여전히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컨텐츠 관련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는 SK케미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린뉴딜 수소 그리고 바이오 쪽은 주춤거리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과 같은 전기전자 추가 상승을 위한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돌아서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중에서는 기아차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저항권에서 얼마나 양호하게 숨고르기 저항을 잘 이겨내느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더 강하다. 그리고 선물, 외국인 선물이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 가담해주는지 여부. 기관은 오늘 매도 넣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틀리지 않고 있죠. 매도 폭, 장 초반보다 훨씬 강화된 4,877억까지 매도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도 체크해보자면요. 환율 1180원대는 반등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반등하고 있네요. 자, 점심시간에 챙겨보는 시황. 여러분들 커피 한잔 드시면서 나중에 점심 식사하시고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시청하시기 용이하고요. 추천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